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뭐 그러면 오늘 가서 4번 영상 보세요. 겁 냄새가 나지 않나요? 별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5번 다 읽기 목표. 못 읽어도 괜찮아요. 6번이 있으니까. 스웨터 타운십은 도시였다. On to itself 이렇게 말했을 때죠. On to는 일단 to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On to. 그런데 이거 합쳐서는 그 자체로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 자체로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서 population 뭐를 가진 거의 100만의 도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nearly 요거 우리 어퍼크 스타트 배운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near는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거의라는 뜻을 써야 되기 때문에 ly를 붙여줘야 된다. 거의 100만의 사람을 가진 그 자체로의 도시였다. 자, there was only two roads. 두 개의 길만 있었어요. in and out.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두 개의 길밖에 없었다. 자, 이런 것들은 세부사항 일치선지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re are so military 이렇게 말하는데, 자, there are so 일단 끊어보자. 자, 여기서 so라고 하는 것은 부사의 so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so가 부사로 사용되면 그렇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받아준다. 그래서 두 개의 오고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리터리 군대가 우리를 그 안에 가둬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어떠한 반란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and if the monkeys, 자, monkeys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지금? 억압된 우리들 정도로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monkey라고 했고 실제 monkey가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went crazy, 미쳐 날뛰고 그 다음에 뭐 한다면 try to break out, 탈출을 시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break out, 요 out of 정도 요즘 from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우리에서 탈출한다면, 자, 요거 부사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장은 이렇게 두 번 끊어볼게요. 이프절 만약에 원숭이들이 미쳐 날뛰어서 우리를 부수고 탈출한다면, the air force 공군은 coul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가정법 한번 보시면은. 가정 과거를 쓰고 있거든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과거 시제라고 해서 과거로 판단할 게 아니고 주절 시제 봐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지난번에도 조동사 자체가 시제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절 시제 판단할 때에는 이쪽에 있는 동사 원형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를 쓰느냐? 그들이 늘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을 전달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에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이쪽에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해되셨나요? 권익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날아와가지고 뭐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범 에브리언 모두에게 폭탄을 투하할 것입니다. 자, 오블리비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블리비온이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폭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growing up 분사 구문으로서 자라나면서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데디아를. 우리 할머니가 뭐 했다는 거? 살았다라는 것을 어디? 센터. Both side. 황소에는 센터에 살았다라는 것 뭐예요?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었다. 자, 불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역에 해당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활 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의 중심, 공격이 용이한 곳에 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진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해했습니까? 윤지 듣고 있습니까? 다음. In the city, 도시에서 as difficult as it was to get aroun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돌아다니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돌아다니기에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돌아다니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사람들이 were out 나왔고 about, out and about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뒷문장은 문장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뒷문장에서는 문장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냥 나열하고 있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니까 자, 이쪽에서는 문법상으로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법으로 판단 안 하셔도 된다. 오케이? 아, 충분한 사람들이 오고 갔고 흑인, 백인, 그리고 유색 인종들이 뭐하고 있어서 to, from, work 일터를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hen we could get lost in the crowd. 우리는 군중 속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enough that 구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충분한 사람들이 다녀서 우리는 군중 속에 녹아들 수 있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소댓 구문처럼 사용되고 있거든요. 소댓 구문처럼 사용되고 있으니까 해석하실 때 충분한 사람들이 다녀서 우리가 군중 속에 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우리 지금 수능어법적으로 지금 쓰여진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에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But only black people were permitted in Soweto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흑인들만 소웨토에 사는 것이 허용이 됐는데 자,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쓰고 있습니다. 진주어 쓰고 있었어요. 네, 묶어봐 주시고. 자, 머치 하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머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홍서은 이야기해 보시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네. 또. 도와준 지원이가 하나 얘기해봐. 자, 김민혁 하나 얘기해보시오. 모월이요? 데니요? 저기 나가서 때 앞뜻에 5시간 서있고 싶어? 박건영 얘기해보시오. 김씨 여기서
다섯 개의 한 덩어리를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브 파스티롤라 무얼이시라. 자, 안 되는 거 무얼일리 베리 하시면 안 됩니다. 중이 문법입니다. 나도 알려줬었는데. 자, 그래서 훨씬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를 숨기는 것은, 누구처럼 보이는 나같이 생긴 사람들을 숨기는 것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 나는 흑인이 아니라 유색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눈에도 띌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정부는 감시했어요. 훨씬 더 클로즐리, 여기도 아까 니얼리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클로즈도 역시나 형용사, 부사 모양 똑같이 생긴 친구. 오케이? 가까운, 가깝게예요. 그래서 클로즐리라면 가깝게가 아니라 면밀하게, 밀접하게, 여기서는 이 의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르리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떠오르리, 면밀하게, 밀접하게 우리를 매우 밀착 감시했습니다. 우리를 매우 밀착 감시했습니다. 자, in the white areas, 콤마 찍어주시고, 백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문장에서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예, 다른 내용하고 있어요.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네가 백인이었다면 보게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니니까 저 오피셜 프렌들리가 어쩌고 크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rarely래. rarely 일단 동그라미 쳐봐. rarely 무슨 말이에요? 드물게, 거의 안타라는 말이에요. 백인 지역에서는 너는 경찰 거의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나의 삶은 이따 후반부에 나오지만 경찰을 자주 봤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정도도 이 지역별의 차이 혹은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너는 경찰을 보게 될 건데 if you did,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어서 officer friendly라고 하는데 오피셜 프렌들리는 그냥 경찰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 오케이? 경찰. 그래서 해석지 보시면은 친절한 경찰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백인 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경찰들이 살았다라는 우리 세부사항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colored shirt and press pants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우리 쌤이 그 말맛을 살리려고 다 번역하긴 했는데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럼 굉장히 시민들에게 친화적이고 굉장히 포멀한 룩을 입고 있었다 정도로 우리 도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에토에서는 컴마 찍어주시고, 자, 경찰들은 뭐였다? What an occupying army. 뭐예요? 점령군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점령군. 점령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이어 관계가 있는 거로 판단해 보자라고 하면 occupying army랑 officer friendly가 서로 반대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인 지역에서는 친절한 경찰관인데 이 소에토 지역에서는 싸가지 없는 애다 이 말이에요. 점령군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컬러를 셔츠, 옷조차도 그걸 입고 있지 않았고, 자, they wore riot gea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riot gear 뭐였어요? riot gear 방독면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복, 군복 정도로 좀 크게 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장을 입은 백인 지역과 군복을 입은 소에토 지역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백인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그들을 시민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지만 이 소에토에서는 그들을 진압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뭐 했대요? 군사화 됐습니다. 군사화 됐다. 여기 PP인 거 주의해 주시면서.
자, 그들은 결성했습니다 하고 운영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operat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동사용법으로 사용됐으니까 꼭 수동태가 사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그들은 조직되었고 그들은 운영되었습니다. 자동사용법 그대로 있어. 오케이? 자, 그들은 운영되었습니다. 팀으로 뭐로 알려진? As flying squad. 비행대라고 알려진 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들은 우드라고 하면 여기 계속해서 습관으로도 쓰고 있음을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자, would in and out of nowher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끊자. 자, 수빈 급습을 해요. Out of nowhere. 아무 곳에서도 아닌 곳에서 급습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나 급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 어디에서나. 왜? 정부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 정부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 자, 그러면 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위에 있는 클로즐리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급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덮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riding on other personal carriers, hippo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뭐를 타면서? 자, 군용 탱크를 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군사화된 군용 탱크를 타면서, 자, 그것을 히포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 원서책 찾아서 읽어봤을 때도 역시나 그냥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마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어. 자,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탱크라고 불렀었는데, 이거 그냥 목적격 부호 처리해버리시고, 탱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혹은 우리가 부르듯이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탱크가 어떻게 돼 있냐면 enormous tires, 매우 큰 타이어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side of the vehicle, 그 차량 측면에 발사대를 가지고 있었어. 뭐할수 있는? 총을 꺼낼 수 있는 발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친절한 경찰관이 없는 것도 그렇고, 경찰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군용 탱크까지 끌고 다니던 상황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법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나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유닛은 매스 위드 쌤이 의역 어떻게 되냐면 까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까불다. 그래서 나는 히포 앞에서 하마 앞에서 까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오면 너는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만약 그걸 보면 너는 도망간다. 그래서 만약에 if절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가 하나를 본다면. 네가 만약 본다면 넌 도망갔을 거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at was fact of life. 그게 삶의 진실이었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자, playing in my grandmother's house. 우리 할머니 집에서 놀면서 I hear. 나는 들었습니다. 역시나 우드입니다. 듣곤 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총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최루가스가 being fired into crowd. 사람들에게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들 군대 가면 느껴볼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안 떠지더라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my memories of hippos. 나의 하마에 대한 기억은. 나의 하마에 대한 기억은. 그리고 비행대에 대한 기억은. 자, 여기 수일치 주의해주면서 옵니다. 라고 했어. 자, 기억하고 있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제에 조금 달라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시제가 좀 달라졌음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come from when I was 5 or 6. 자, 해석상으로 그냥 느껴보시면, 해석상으로 그냥 느껴보시면, 그닥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문법적으로는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앞에 역시나 이 사람 어투야 타임 생략한 관계부사로 봐주시면 되겠다. 내가 5살이나 6살이었을 때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 여기는 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아파르트헤이트가 was finally coming apart. Come apart. 이제 요거는 아파트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가 해체되고 있을 때, 분해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의역된 거 보시면은 약해지고 있을 때다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나요? 맞죠? 쌤 그렇게 번역했나? 무너지고 있을 때. 오케이, 좋아요. 아파르트헤이트가 약해지고 있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쯤이었다.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아파르트헤이트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처음에 아파르트헤이트의 그 강했던 내용을 얘기하면 엄마 시절 얘기하고 있고, 내가 어릴 때는 아파르트헤이트 무너지고 있었다 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I never saw the police before that. 나는 경찰을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 이전에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we could never risk.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자, 우리 앞 시간에서 리스크 목적어 뭐 받는다고 했습니까? ing 받는다라고 했어. 리스크 ing 받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the police는 뭐예요?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은진이 얘기해볼까? 얘는 뭐야? 전에 동명사 막 갈래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화요일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선이 기억나요? 어? 기억 안 나요? 땡볕에 서 있고 싶어요? 지원이 의미 기억나나? 뭐예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쌤 내게 얘기했잖아. 기억나나? 서재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저 선생님 이거 썼잖아. 원래 소유격이랑 목적격이 원칙인데, 소유격이랑 목적격이 원칙인데, 이렇게 더 폴리스처럼 받아줄 대명사 없으면 어퍼스트로피 쓰고 그냥 일반 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도 실제로는 목적격인 형태다. 그럼 여기서 더 폴리스 일반 명사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목적격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격 쓰고 있는 거. 박경영 이거 처음 들어요? 아니 들어봤지. 김민영 처음 듣나? 선생님 그럼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한 건가? 일주일 지나면 복수하세요. 선생님 잠동 못 자고 일하고 있는데, 예? 복수하세요. 어찌됐건 경찰이 우리를 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는 경찰이 우리 보면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잘 피해 다녔다가 소에토에 살면서 이제 경찰을 보게 되었다. Whenever we went to Soweto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소에토를 갈 때마다. 자,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every time when 혹은 anytime when 정도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에토에 갈 때마다. 우리가 소에토에 갈 때마다. 자, 내 할머니는 자, 여기 refuse to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refuse to 역시 투부정사만 목적어를 받습니다. 이걸 레팅 하시면 안 됩니다. 레팅.
아웃사이드는 부사긴 한데 그래도 해석상 이렇게 오형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바깥으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It was no, no, no. 아니었다. 그냥 거절하고 있다. 였습니다. He doesn't have he doesn't leave the house behind the wall. 그래서 벽 뒤에 in the yard I could play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는 놀 수 있었습니다. 벽 뒤에서 그 이제 정원의 벽 뒤에서 나는 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는 놀 수 없었다. 길에서는 놀 수 없었다 라고 해서 이 부사랑 얘랑 병렬구조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정원의 벽 뒤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혹은 벽 뒤에서 정원에서 놀 수 있었다. 하지만 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원래 같으면 I could play behind the wall and in the yard not in the stree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에 그냥 강조 위에서 부사 먼저 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다 낚시 안 당하죠? That's the place. 자 그곳은 어디였다? Where the rest of the boys and girl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rest of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여기 보세요. The rest of the boys and girls 이렇게 말했을 때 미녀가 미녀비는 the rest 여기 봐봐. The rest of the boys and girls 이렇게 하면 was로 수일치하고 싶지 않나요? 왜요? 이게 명사 같아 보이잖아요. 맞지? 명사로 말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 the rest of 자체는 부분 표현입니다. 부분 표현. 부분 표현. 영어에서 일 하나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명사 취급 못 받는다 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다, 대다수다, 대부분이다, 많이다, 분수 퍼센트 이 친구들은 다 형용사 취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e rest of라고 하면 저기다가 수일치할 게 아니라 얘는 형용사 취급 받을 겁니다. 이게 형용사 취급을 받게 된다. 형용사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the boys and girl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월로 수일치하고 있는 거야. 또 rest of는 형용사니까 rest에다가 수일치하시면 안 됩니다. boys and girls가 주어니까 월로 수일치되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my cousins, the neighbor kids, they opened the gate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나의 뭐 사촌들과 그 다음에 이웃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우드로 얘기하고 있어. 자, 게이트를 열고 문을 열고 그다음 head up 나가고 run free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나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옵니다. at dusk 해질 적쯤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있는 문법도 잘 보시면 I beg my grandmother 나는 할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뭐 하게 해달라고 to outside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바깥에 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애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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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an I go play with my cousin 나 나가서 같이 놀아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자 no they are going to take you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they are 여기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화자가 잘못 생각한 대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생각했어 목적어를 자, 그녀가 의미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제 훔쳐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대인은 다음 문장에 의해서 폴리스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스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아는 거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 시험에서 다시 읽고 풀다가 다음 문장 보고 아이들인갑다 하는 친구들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할 것. 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데려가 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 데려가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 wrong color kid, 색깔이 틀린 친구, in the wrong color area, 색깔이 틀린 지역에 색깔이 틀린 친구는 the government could come in. 이거 왜 주어 처리했지? 이거 그냥 명사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미안. 색깔이 틀린 아이, 색깔이 틀린 지역에서 색깔이 틀린 아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정부는 들어와가지고 Still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의 custody, 시민권을 박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본문 지난주에 배웠던 with 목적어 분사에서 부모님들이 역시 스트립트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거기에 원형의 동사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확인해 주시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How you? 너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고아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